먼저 저희 아버님 빈소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차네요 벌써.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만 해도 16차, 보건의료분과만으로도 11번째 회의입니다. 제가 우리 인수위 전체를 살펴보면 정말 코로나 비상특위가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분과입니다.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롱 코비드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후에도 후유증, 이른바 롱 코비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4월 22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1,695만 명 중에서 95%인 1,590만 명이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석 달 동안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 어떤 후유증을 겪을 수 있는지, 후유증을 앓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등 롱 코비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은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방역당국 차원의 대규모 실태조사나 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특위에서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롱 코비드 대책도 담고자 합니다. 후유증에 대한 장기 관찰 연구와 빅데이터를 통한 세밀한 분석,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과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일상회복 조치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2년간 약 2만 2천 명의 국민이 코로나로 사망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한 달간 8,172분이 코로나로 사망하셨고 4월 1일부터 22일 사이에도 5,643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아주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감과는 전혀 다릅니다. 현 시점에서 중증 사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은 과연 잘 마련되어 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오늘부터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는 등 우리 사회는 점차 일상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회복 조치는 반드시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전략과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특위에서는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 치료 과정의 패스트트랙 마련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또 대표적인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보다 강한 지원 대책도 필요합니다. 곧 발표할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롱 코비드와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집중적인 이행이 필요한 핵심 과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간의 논의를 통해서 100일 로드맵을 사실상 확정하고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수위 기간 동안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코로나19 후유증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고 고위험군은 보다 철저히 보호하여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